번도 못 올라와서 정말 계속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인종 빌리게 되네. 정인종 블레이저 잡혀요. 밀렸다. 아, 정인종 두 시즌 연속 탈락인데요. 아, 키가 많이 없네요, 마키가. 아, 그런데 뒤에 앞잡혀요. 앞구름이. 아, 이거는. 아, 앞구름이 조금 늦게 왔네요. 본선 올라가게 돼서 대회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올라가는 건데 기분이 좋아. 이번에 스타리그 처음에 올라오게 됐는데 이번 대회가 군단의 심장 마지막으로 하는 대회니까 꼭 우승해서. 자, 시간의 곡이 잘 들어가면서 광전사를 싹 녹였고요. 네, 무엇보다 백동준의 집중한 전 타이밍이에요. 저 불매자 다 잡혀요. 네. 오우! 아, 지역자 집에서 못하고. 아, 이번 저 뒤건 아쉬운데요. 정윤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어냅니다. 김과 광전사 지역자 비율이 완벽합니다. 네. 전멸이 전멸. 아! 떨어지네요. 후전의 백동준과 그리고 호스턴의 조지혁을 꺾고. 와, 이번 시즌 정윤종 심장. 8강부터는 자신도 있고 이번에 꼭 우승해서. 네. 3대 방송사에서 우승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병렬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저를 이기면 우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 근데 거신 컨트롤이 예. 자, 뒤쪽 거신 끝내 나왔죠, 거신. 아, 정윤종. 아, 뒤쪽이 정윤종. 네, 북공을 잘 피하고 있고요. 잘 쏴주고 있습니다. 네. 공을 완전히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전략성을 띄지 않으면 지금은 정윤종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전략성을 띈 부하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빌드가 그거 한 다음에 바퀴 빌드인데 제가 딱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보자마자. 아, 이걸 제거를 해도 일단 역전을 뚫어는 냈습니다만 이 다음 분이 있습니까? 애매한 시간 왜곡으로 안 가요. 결국에 잠깐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7대. 아, 정윤종 선수가 스타리그와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은 스타리그를 우승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